그 4장의 그 익스페리먼트 4.1이 데이터셋이고요. 네. 4.2절이 컴페어드 메서드. 그다음에 4.3이 익스페리멘털 세팅, 어떻게 세팅했느냐, 그런 부분. 그 다음에 4.4가 퍼포먼스 컴패리즌 해서 롱 텍스트와 숏 텍스트로 나눴네요. 나눴고, 그 다음에 4.5의 엠레이션 스터디, 아, 이게 뭐죠? 하여튼 4.5절이고요. 그 다음에 4.5절이 상당히 많습니다. 4.5절이 상당히 많고요. 4.6절은 케이스 스터디까지 있네요. 상당히 많은 실험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작해 주시죠. 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우선 이분들은 기존의 연구들 같은 경우에는 롱 텍스트와 숏 텍스트라고 하는 이전 두 종류의 텍스트 데이터셋이 존재를 할때 항상 둘중 한쪽에만 가지고 실험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뭐 모델은 롱 텍스트에 대해서만 테스트를 하고 어떤 모델은 숏 텍스트에 대해서만 작동을 그 실험을 한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 여기 클래스 케이지에서는 이제 양쪽 다 롱텍스트와 숏텍스트 모두에서 모두 실험을 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네. 일단 롱텍스트라고 하면은 이분들은 이심유스 그룹이라고 하는 유명한 데이터셋과 그다음에 뉴욕 타임즈 둘다 이제 뉴스 데이터셋입니다. 아하, 네. 뉴스 데이터셋을 가지고 이제 실험을 수행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자세한 내용 같은 경우는 여기 오른쪽에 그 스태티스틱들이 통계 정보들이 들어있는데, 텍스트 수는 대략 한만 몇천 개 정도가 되고, 그다음 에버리지 랭스, 맨 오른쪽 에버리지 랭스를 보시면은 400, 다시 말해 400 워드죠. 400개의 단어가 평균적으로 사용되었고, NIT는 778개의 단어가 평균적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게 글자 수가 아니라 단어의 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긴 텍스트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 같은 경우에 이분들이 나중에 실험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파인 그레인드와 그다음에 코르스 그레이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이것이 앞에 봤을 때이 표에 나와 있는 F와 C입니다. 아하, 그렇군요. 그래서 파인 그레인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세세하게, 즉이 이심뉴스 그룹과 NIT라고 하는 데이터셋은 마치 설명하자면 대분류가 7가지, 그다음에 그 안에 있는 소분류가 20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Fine grained, 그 다음에 coarse grained.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데이터 모두 뉴스 아티클이고요. 그리고 파인 그레인드 클래스와 그 다음에 코어스 그레이드 클래스로 이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문장으로 보면은 for long text 해서 쭉 설명했고요. 그다음에 다음에 볼 for short text, for short text 해가지고 쭉 설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미세한 그런 표현으로 fine grained, 그다음에 그 조금 미세하지 않은 넓적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지? 하여튼 coarse grained 이런 그 표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렇게 나누어서 지금 실험을 했습니다. 네. 네, 숏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에이지뉴스, 디비피디아, IMDb, 그다음에 아마존 이렇게 네 가지 데이터셋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 네. 여기 자세한 설명은 안 나와 있는데 에이지뉴스 같은 경우에는 뉴스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네 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하고 평균 텍스트가 54단어. 54단어라고 치면 지금 이 왼쪽에 있는 문장을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대략 한 왼쪽에 있는 문단 기준으로 뭐한 여덟 줄, 그쵸? 여기 에이지 뉴스 여기까지 뭐요 정도 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짧은 텍스트가 되겠고요. 뉴스 기사 중에서도 굉장히 짧은 뭐 단신, 뭐 속보 이런 쪽에 가까운 글이 되겠습니다. 마치 트위터에 트윗하는 것 같은 느낌이 네. 되겠네요. 그리고 DBpedia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키피디아 데이터를 분류를 시켜 놓은 DB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그 위키피디아에 들어있는 문서들을 14가지 클래스로 분류를 했고요. 네. 그 평균적인 문장 길이는 70 단어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네. IMDb는 영화 리뷰 데이터가 되겠고, 긍정과 부정 두 가지로 만납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의 데이터는 다 토픽에 대한 분류였다면, IMDb부터는 이제 긍정과 부정으로 나뉘는 분류가 되겠습니다. 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수가 400만 개 굉장히 많은데, 상품에 대한 리뷰 데이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상품에 대한 리뷰가 긍정이냐 부정이냐 두 가지로 분류를 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 IMDb나 아마존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감성이잖아요. 네. 감성 데이터 좋냐 나쁘냐. 근데 그 상품에 대한 혹은 영화에 대한 댓글 그러니까 평가를 그 소비자나 이런 고객이 하는 그런 데이터인가요? 그게? 네, 고객의 데이터입니다. 고객. 고객이 남긴 상품 리뷰, 영화 리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버리지 랭스는 상당히 길다라고 볼 수가 있네요. 네. 아마존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IMDb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자 수 제한이 없다 보니까, 그냥 한 문장으로 짧게 쓴 글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길게 리뷰를 써놓은 그, 뭐, 블로그 글 수준으로, 굉장히 길게 써놓은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네요. 되게 길게 작성한 글이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이니셜 키워드죠. 이제 이니셜 키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설정을 하냐면은 그냥 previous work의 키워드를 그대로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previous work를 따른다. 네. 어딜 따른 거죠? 지금 for long text에 대해서는 뭘 얘기하고 또 short text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롱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콘웨어, 이게 2020년도에 나온 모델입니다. 네네. 2020년도에 나온 이 콘웨어라고 하는 모델에서 사용했던 키워드를 따르고 있고, 그다음에 에로틱 클래스에서는 숏 텍스트에 대해서는 에로틱 클래스, 이것도 2020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에로틱 클래스의 키워드를 따르고 있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네. 그래서 콘웨어 같은 경우에는 이 클래스마다 대략 한 적은 경우에는 하나에서 많은 경우에는 다섯 개까지의 키워드가 주어지게 되겠고요. 네. 에로틱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 에로틱가 라벨 네임 온리를 뜻하기 때문에 이 라벨 네임이 입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반드시 딱 하나의 키워드만 들어가는 게 에이지뉴스와 DBpedia는 그 분류의 제목 딱한 단어가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IMDb랑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굿, 배드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니셜 키워드를 그 저자가 직접 넣은 게 아니라 기존 연구에서 사용했던 이니셜 키워드를 따라서 그대로 넣어봤다 이런 얘기 있죠. 아주 좋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모든 클래스에 대해서, 최대 4개의 키워드까지만 사용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더 이상 많이 사용하진 않았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나 사실 숏텍스트에 대해서는 한개 키워드만 사용했고, 20 뉴스 그룹과 NIT에서 최대 4개까지 사용을 했을 겁니다. 그렇죠. 카테고리당, 다시 말하면 클래스당 최대 4개의 키워드 정도만 사용을 했었다. 이니셜 키워드로 그렇게 사용을 했었다. 사용한다 이런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지금 4.1 데이터셋은 뭐 보편적이고, 문장도 뭐 보편적이고요. 그다음에 데이터셋을 둘, 넷, 여섯. 전체는 6개의 데이터셋. 그리고 나누면 롱 텍스트냐, 숏 텍스트냐 이렇게 나눠서 했고요. 거의 뭐이 정도면은 풀 테스트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프리비어스 웍들도 다이 정도 수준. 이나 이 정도보다 못한 수준에서 실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논문은 거의 뭐 전체를 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4.2절로 갈까요? 네, 이제 compare the method 다시 말해서 이제 비교할 모델들을 쭉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사실상 related work랑 많은 부분이 중복이 되는 그런 챕터가 되겠습니다. 네네. 쭉 보니까 그래서 뭐 8가지네요. 네, 크게 8가지로 존재를 하고요. 그 중에서 여기 1번이랑 5번 같은 경우에는 따로 논문으로 나온 것이 없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할 수 있는 테스트를 이분들이 모델을 만든 것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기존 previous work에 그 해당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wide range, 굉장히 다양한 weakly supervised text classification 메소드와 비교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TF-IDF. 지난번 웨스트 클래스에서도 한번 이렇게 이름이 나와서 IR이 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었는데요. 마찬가지로 TF-IDF를 이용하는 어떤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도큐먼트와 라벨을 TF-IDF를 이용해서 TF-IDF를 이용해서 서로 도큐먼트와 라벨 사이의 관계를 측정을 하고요. 그리고 그 관계가 가장 높은 라벨에다가 해당 도큐먼트를 분류를 하도록 시키는 그런 메소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제일 뭐 일반적으로 제일 기본적인 베이스 라인이 되겠고요. 맞습니다. 가장 큰 특징으로는 이 TF-IDF 단어가 어떤 키워드가 그 문장 안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으면은 이 어떠한 라벨에도 할당이 될수 없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뭐 그냥 랜덤하게 뿌려버리거나 아니면 그 중에 뭐첫 번째 클래스, 아무 의미가 없죠. 첫 번째 클래스로 전부 몰아버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도가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그 과거의 그 텍스트 마이닝의 핵심이 TF-IDF였죠. 네. 과거의 TF-IDF 또 한번 체크해 보자 이런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이쪽 분야의 제일 최초의 모델 중 하나인 데이터리스라고 불리는 이름이 되겠습니다. 사실 데이터리스라고 하는 데이터리스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2008년도의 논문에 기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벨 이름을 어떤 위키피디아 문서를 가지고 문장으로 바꾸는 그런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조금 이제 지금 요즘이랑 다를 수 있는데 2008년 이 당시에는 워드 투백 같은 그런 임베딩 모델들이 잘돼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거의 원핫 인코딩이나 뭐 그런 방식을 이용해서 원핫 인코딩과 뭐 코사인 시밀러리티 뭐 이런 걸 이용해서 최대한 분류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 라벨 네임이라는 단어는 너무나 이제 정보가 적기 때문에 그 라벨 네임에 해당하는 위키피디아 문서를 이제 잘 학습을 시켜서 그 위키피디아 문서의 어떤 키워드 를 임베딩을 해서 그걸 이용해서 도큐먼트와의 관계를 이제 찾아내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문장으로 봤을 때는 동사 maps를 썼어요. map A to B 해서 A를 B로 매핑한다. 이런 것을 썼습니다. 그래서 레이블 네임들과
다큐먼트들을 어디로 매핑을 하냐면 위키피디아의 컨셉에 동일한 공간으로 매핑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얘기했던 그런 이야기인 것 같죠? 네, 여기 보시면은 지금 그림이 더 이상 확대가 안 되는데 데이터리스 모델은 ESA라고 하는 Explicit Semantic Analysis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이것이 뭐그 사실 LSA, Latent Semantic Analysis의 반대되는 개념으로 Explicit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실제로 그 단어의 개수를 뭐 카운팅한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레이턴트, 잠재적인 시멘틱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제 익스플리시트, 확실하게 뚜렷하게 구분되는 그런 그 문장의 특징들을 찾아서 그거를 위키피디아 컨셉을 이용해서 서로 이제 유사도를 계산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모델에다가 이제 부트스트래핑이라고 이 당시에는 표현을 했는데 이제 요즘 식으로 보면은 수도 라벨링 기법을 활용해서 학습시킨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 2008년도 당시에는 수도 라벨링이라는 표현이 없었기 때문에 부트스트래핑이라는 좀더큰 개념을 사용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수도 라벨링에 해당하는 그런 기법을 사용해서 정확도를 향상시킨 그런 모델이 되겠고요. 2008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꽤 센세이션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네, 그 당시 기준으로 이렇게 위키피디아 문서를 활용한다라고 하는 아이디어 자체도 굉장히 특이하고, ESA라고 하는 것도 당시로서는 최선의 어떤 임베딩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흔히 등장하는 워드 투 백입니다. 워드 투 백. 워드 투 백은 이름에서 보시다시피 워드를 벡터로 만드는 법을 학습시킨 모델이고, 완성된 모델을 워드 투 백이라고 하고 이걸 학습시키는 방법을 스킵그램 혹은 씨보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스킵이 있죠.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워드 투백 모델들은 다 스킵그램 기반의 모델이겠고요. 여기서도 중간에 뭐 웨스트 클래스에서도 스킵그램 모델을 썼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같은 페이퍼를 인용하고 있는 그런 굉장히 유명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2013년이네요. 네. 데이터레스가 2008년인데 꽤 뒤에 한 5년 뒤에 워드 투 백이 나왔고 그 워드 네. 투 백이에는 두 가지 스킴이 있는데 씨보우하고 그 다음에 스킵그램. 근데 스킵그램을 더 선호하고 더 성능이 좋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워드 투 백은 사실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말 그대로 워드를 어떤 리프레젠테이션 할수 있는 벡터로 만드는 것이 목표인데 이걸 하기 위해서 입력되는 값이 이제 코퍼스입니다. 거의 뭐 라벨이 없기 때문에 최초의 뭐 셀프 슈퍼바이즈드 러닝 모델이라고도 볼수 있겠고요. 물론 워드 언슈퍼바이즈 아니에요? 네? 언슈퍼바이즈 아니에요? 네, 언슈퍼바이즈드이기도 합니다. 셀프 슈퍼바이즈 아니면 언슈퍼바이즈드.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뭐볼수 있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코퍼스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 aggregating the vectors of keyword 즉 이제 키워드에 해당하는 벡터들을 다 취합을 해서 그 어떤 지금 저희가 목표로 하는 워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게 되겠습니다. 라벨 레프레젠테이션하고 워드 레프레젠테이션을 좀 구분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단어 단어 하나의 레프레젠테이션은 그냥 코포스에서 학습을 하면서 네.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그 벡터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애그리게이트 해가지고 그것을 라벨 레프레젠테이션, 다시 말하면 클래스 레프레젠테이션을 한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키워드, 그러니까 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은 이 스킵그램 모델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그렇게 학습된 워드 리프레젠테이션 중에서 키워드 리프레젠테이션을
그 이용을 해서 네. 라벨 리프레젠테이션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라벨 리프레젠테이션이 생성되고 나면은 네. 이제 시밀러 라벨, 시밀러라고 한건 아마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걸 쓰겠죠. 네. 그래서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걸 써서 이제 도큐먼트를 라벨과 유사도를 측정하게 되겠습니다. 네. 물론 이제 도큐먼트라고 하는 것도 이제 워드 투 백은 워드를 벡터화 시키는 거기 때문에 도큐먼트를 또 벡터화 시키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그 도큐먼트에 사용된 모든 단어의 그 리프레젠테이션의 평균을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 해서 도큐먼트 리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고 그것과 그 라벨, 키워드 라벨의 그 벡터를 서로 이제 유사도를 측정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네. Word to fact. 됐죠? 네. 네. 네 네, 번째로 갈까요? 다음은 독트 큐브라고 하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독트 큐브는 2015년에 나온 모델이 되겠고요. 네. 여기 조인트 임베딩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독트 큐브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조인트 임베딩이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은 여기 그림으로 대략적으로 명시를 해놨는데요. 맨 처음에는 스포츠 라벨이 여기 벡터가 왼쪽에 보시면은 그맨 위에 까만색 점인 경우에 스포츠 임베딩이 되겠고, 이코노미는 맨 아래쪽에 점을 찍으면 이코노미 임베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키워드들, 이 키워드들이 도큐먼트에 들어있지 않은지를 가지고 체크를 해서 도큐먼트 임베딩을 만든 다음에 이 중에서 좀더 이제 중요한 단어들을 이제 통계적으로 잘 찾아내서 도큐먼트 이제 포컬라이제이션이라고 표현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중에 중요한 단어들만 남기는 그런 작업을 통해 임베딩을 조금 더 정확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라벨 익스펜션이라고 해서 마치 키워드 익스펜션 비슷하게 이 스포츠라는 임베딩과 도큐먼트에 대한 임베딩을 좀더 이제 연결성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다시 이제 그 클래스의 임베딩을 또 변화시켜 주는 이런 작업들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화살표가 좌우로 되어 있는 걸 보시면 아시겠지만 도큐먼트의 임베딩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고 또 라벨의 임베딩을 좀더 정확하게 만들고 이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도큐먼트 임베딩과 그 라벨 임베딩을 생성하는 그런 좀 굉장히 특이한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덕트 이것을 이제 큐브. 레버리지 라벨 네임 as 슈퍼 비전 시그널. 네. 슈퍼 비전 이제 라벨이 아니라 슈퍼 비전 시그널로 삼아서 네. 어떤 조인트 임베딩, 아까 설명드린 조인트 임베딩이라는 걸 통해서 라벨과 도큐먼트를 함께 임베딩을 학습해 나가고요. 네. 그리고 그걸 이용해서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할수 있게 만들어서 이 시멘틱 시밀러리티를 기준으로 뭐 라벨을 분류를 마지막에는 뭐 하게 되겠습니다. 네네. 그거 조금 볼게요. 4번, 덕트 큐브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레버리지스라는 동사 쓰고 이용하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라벨 네임들을 슈퍼비전 시그널들로 이용을 해서 엔드 그리고 나서 퍼폼 뭘 수행을 했냐면 조인트 임베딩을 수행을 했어요. 그때 조인트의 대상이 누구냐면 라벨들, 그다음에 텀스, 그다음 Document 이세 가지 이세 가지를 조인트해서 임베딩 하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그세 가지를 조인트한 그 임베딩을 우리는 조인트 임베딩이라고 얘기를 했고 왜 그렇게 했냐? 그거는 to uncover. 예, 그래서 뭔가 시멘틱한 시뮬래러티를
들춰내기 위해서 uncover죠. 예, cover는 덮는다. uncover니까 들춰내는 거죠. 그래서 semantic similarity를 들춰내기 위해서 이세 가지를 joint embedding을 했다라는 게 조금 특이한 겁니다, 지금. 자, word to back은 그 키워드 벡터들을 aggregate 해가지고 뭔가 라벨 레프레젠테이션을 했고요. 이 doc to cube 쪽에서는 이 라벨 terms 그 document 이세 가지를 joint embedding해서 뭔가 semantic similarity를 사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특이해 보였습니다. 자, 그 큐브는 왜 근데 큐브인가요? 이 doc to cube. 아, 그것은 이 모델 자체가 굉장히 특이하게도 요즘에도 이렇게 최근에도 이렇게까지 해줄 수 있는 모델이 잘 없는데 이 독트 큐브 같은 경우에는 시간, 공간, 그리고 토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다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트 큐브에서 사용되었던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그 글이 작성된 연도를 맞추는 이런 태스크도 독특큐브는 수행을 했었고요. 그러면은 그 연도에 해당하는 값들이 이제 클래스로 들어가고 그 연도와 관련된 키워드들이 여기 텀으로 이 가운데 있는 게 텀입니다. 텀으로 그런 들어가게 되고 여기도 이제 September 이런 단어들이 그 시간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쭉 텀으로 들어가고 분류를 했을 때 분류가 되는 잘 됐는지 안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할 만한 모델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거나 분류가 가능한 그런 결과를 보여주었고, 그렇게 시간, 공간, 공간도 이제 그 글이 어느 나라에서 작성되었는지 이런 것도 분류를 하고, 그래서 시간, 공간, 토픽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다 해줄 수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3차원 텀으로 도큐먼트를 분류할 수 있다 해서 독투큐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하, 그래서 큐빅 모양이다 이런 거죠. 3차원 시간과 공간과 토픽에 관련돼서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게끔 큐브라는 용어를 썼군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갈까요? 다섯 번째는 딥러닝이 대두된 이후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먼저 수도 라벨링은 키워드의 개수를 카운트해서 이제 수도 라벨을 만들고요. 즉 이제 키워드가 가장 많이 포함된 가장 많은 키워드 어떤 문서에서 키워드를 뽑았을 때 가장 많이 등장한 키워드의 클래스의 그 문서를 일단 수도 라벨링을 할당을 하겠고요. 그것으로 프리트레인드 버트를 이제 파인튜닝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파인튜닝을 하면은 버트라는 모델이 기본적으로 어떤 언어 능력을 어느 정도 학습을 해놨기 때문에 비록 키워드 카운팅 기반의 수도 라벨을 사용했지만 그 속에서 어떤 의미를 찾아내기를 기대하는 그래서 키워드가 등장하지 않는 단어라도 어느 정도 분류를 할수 있게 버트가 잘 만들어 줄 거라는 그런 믿음 하에 만들어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프리트레인드 된 버튼은 있고 걔를 파인튜닝하기 위해서 슈도 라벨링을 만들어서 걔를 이제 했다라는 거죠.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요. 여섯 번째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딥러닝 이후에 만들어진 딥러닝 이후에 만들어진 여러 위클리 슈퍼바이즈드 모델들이 나오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가 저번에 봤었던 웨스트 클래스가 되겠고요. 웨스트 클래스를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수도 도큐먼트를 제너레이트하는 모델인데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트스트랩 더 모델 위드 아 클래시파이어를 학습시키기 위해서 수도 도큐먼트를 생성을 하고요. 그다음에 셀프 트레이닝이라는 기술을 기법을 사용해서 이제 이 클래시파이어의 학습을 부트스트래핑 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간단하게 이제 소개를 해놨습니다.
네. 그 웨스트 클래스는 우리가 그 2018년도 뭐 유맹 이거 봤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이제 동영상의 첫 번째 페이퍼로 지금 우리가 했었던 그런 부분 있죠. 올려놨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참조를 하면 더 정확하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가 LOT 클래스네요. 네, 일곱 번째 LOT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웨스트 클래스 이후에 더트 같은 랭귀지 모델을 같은 것들이 굉장히 큰 이슈 주목을 받았는데 이 랭귀지 모델을 사용한 또 모델이 되겠고요. 저자가 같은 맹이기 때문에 학습 방법은 비슷합니다. 대신에 이제 이 LOT는 그 utilize only label name. LOT가 라벨 네임 온리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라벨 네임만 사용을 했고, 그다음에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해서 클래스 인디케이티브 워드, 즉 이제 클래스에 뭐 해당하는 뭐 비슷한 표시할 수 워드, 있는, 네, 그쵸. 네, 클래스를 뭐 네, 예. 표현할 수 있는 뭐 그런 단어들을 찾아내고, 네. 그래서 여기서는 잠깐 생략돼 있는데 당연히 그 워드를 가지고 또 워드 카운팅 같은 걸 했겠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수도 이제 라벨을 생성을 하고, 그렇게 한 뒤에 이제 셀프 트레이닝을 이용해서 모델을 제너럴라이즈 하는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네, LOT 클래스. 지금 다 짧게 짧게 한 문장 정도로 그 계속 그 모델들의 특징들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생소할 수 있어요. 이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이쪽 부분을 쫙 봤기 때문에 LOT 클래스가 어떻게 생겼고 뭐 코네아가 어떻게 생겼고 버트 뭐 이쪽으로 텍스트 클래시피케이션 쪽으로 쭉본 분들은 이게 이해가 금방 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게 좀 생소할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더잘 생소하면은 그쪽 부분을 조금 더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죠. LOT 클래스 됐고 8번 코네아 쪽 갈까요? 네, 코네아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 2020년도에 나온 모델이 되겠습니다. 네. 이 코네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트를 사용하되, 이제 버트를 사용하되, 버트를 이용해서, 이 버트를 사용해서,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라고 하는 것을 또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에 대한 설명이 없어가지고, 뭐, 사실 이것만 문장만 봐서는 뭘 했다는 건지 이해가 좀 힘들 수도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대략적으로 보시면 contextualized라고 하는 게 어떤 단어가 존재를 할때 사실은 그 단어가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지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서도 맨 오른쪽 여기 그 contextualized and expanded seed word 여기 보시면은 클래스가 사커와 로, 축구와 법이라는 두 개의 클래스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골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그 키워드가 이 축구에서 말하는 공을 넣는 그 골일 수도 있지만 뭐 어떤 목표, 최종 목표 이런 느낌으로 골이라는 영어가 사용되기도 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 중에서 이제 이 축구와 관련된 데이터는 실제로 골대에 공을 넣는 그 골이라는 것을 명시를 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페널티라는 단어도 축구에서 사용되는 페널티와 법에서 사용되는 페널티는 명백하게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단어가 되겠습니다. 네네. 이런 것들, 뭐 동음이연은 아니고 이제 같은 단어인데 사용하는 상황에 따라서 이제 의미가 다른 것들을 이제 분리시켜주기 위해서 그것을 이 버트라고 하는 이 프리트레인드 랭귀지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성한 것을 contextualized representation이라고 그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이렇게 단어들을 다 분리를 시켜서 컨텍스츄얼라이즈드 리프레젠테이션으로 바꿔준 뒤에 네. 이제 클래시파이어를 이제 학습을 시키고 네. 그 시드워드를 확장시키는 이런 보편적인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네. 지금 8개의 메소드들을 쭉 나열을 해서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메소드를 쭉 나열을 했는데, 굉장히 이 정도는 충분히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죠. 지금 네. 거의 텍스트 마이닝의 초기라고 얘기하는 TF-IDF 메커니즘부터 시작해서 2008년, 2013년에 워드 투 백, 2015년에 덕투 큐브, 그 다음에 2018년 정도로 와서 버트 카운트 쪽으로 넘어가서 이제 웨스트 클래스, 그때부터 엄청 쏟아져 나오는데, 2018년에 웨스트 클래스, 2020년에 LOT 클래스, 그 다음에 2020년 또 나왔는데 코네어, 까지 했고, 지금 본 논문은 2021년도 논문인 거죠. 이 정도면 풍성하게 비교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거의 웬만한 그 모델들은 다 저희가 생각해 볼 만한 모델들은 다 들어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흠집이 없습니다. 좋아요. 지금 목표도 좋고, 그 다음에 비교하려고 하는 메소드 좋고요.